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23일째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베트남의 자마다 공식이 끝나는 이브 알피드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3일 목요일을 정기 휴일로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필리핀 국가 전체가 지역 경립, 사회적 거리두기 및 기타 공중 보건 조치에 따라 이드 알피드르의 준수와 축하의 혐오와 조화 속에서 무슬림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드 알피드르 축제 음식이 끝나고 3일 동안 축제가 이어집니다. 필리핀 국내 총 생산 GDP가 2021년 1분기에 -4.2%로 감소를 기록해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GDP 감소 원인은 건설 부분에서 -14.2%, 서비스 부분에서 -38%, 부동산 주택에서 -13.2%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020년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 올해 최대 7.5% 성장을 목표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봉쇄가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에서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 개발원의 최근 전망에서 필리핀 경제가 올해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필리핀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4분기 -8.4%로 하락하는 3.1%로 감소할 것을 예상했으나 장기적인 봉쇄로 인해 매수 부진이 예상보다 부진한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스플래틀리 섬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필리핀 국기를 대양하겠다는 대통령 후보 시절의 연설에 대해 순수한 사전 선거운동의 농담이었으며 만약에 그것을 정말로 믿었다면 믿은 당신이 정말 멍청이라고 월요일 북아우시에서 진행된 주간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수도권 플러스 버블 지역의 검역 수준 마지막 날인 5월 14일에 5월 15일부터 검역 수준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고 대리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라마단이 끝나는 날로 정기 휴일로 인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기동반 태스크포스를 금요일에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권장사항을 대통령에게 전화상으로 전달하고 승인 여부를 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검역 분류 발표는 금요일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으로 1년간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전국에 재난을 선포했다고 대통령궁이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에리루코 대변인은 필리핀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재앙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난 선포로 모든 정부 기관과 지방청들은 돼지 열병의 추가 확산을 줄이고 돼지고기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중요하고 긴급하며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루크는 대통령 성명의 내용을 인용해 발표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돼지 공급 부족을 확대하기 위해 돼지고기 수입에 대해 4배 이상 증가 25만 4,210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필리핀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43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돼지 사육 수가 24.1% 300만 두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돼지고기 부족은 약 35만 8,790톤으로 추정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한국으로 오크라를 수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14년 이후 한국 정부에 오크라 수출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여 최근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무부 책임자는 신선한 녹색 오크라의 수출은 초기에 식물산업국 인증 농장과 포장하우스가 위치한 날락 지방에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연구팀은 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자 사례가 2천 건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타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수도권의 7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실제로 1930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7일 평균 2,171건에 비해 개선된 수치입니다. 수도권의 재생산지수는 0.6으로 1일 미만이고 완성률도 14%로 낮아져 매우 좋은 지표라고 데이비드 박사가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는 나보타스, 알라본, 타사이미, 마닐라시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일부 지방도시에서 코로나 사례가 더 빨리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르토 프로페서, 아폴론, 장관관이 가가연 대우르 지방에서 코로나 확진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021년 2분기까지 필리핀에서 최소 1,600만 건의 백신 접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표 중 백신 책임자 5월에 730만 8,400회, 6월에 915만의 백신이 접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베즈 장관은 다바오에서 진행된 대통령에 대한 주간 브리핑에서 6월 말 이전에 2차간 51만 4천 개의 백신 접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알베즈 장관은 백신 접종에 있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수도권 블라칸, 아비떼, 깜깜과 라구나, 부탄가스, 리자, 메트로 세부, 메트로 다바오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선택과 집중 지역의 성인 인구 8,382만 9,719명의 70%인 5,868만 803명에 대한 성인 접종하는 것으로 정부의 원래 목표인 7천만 명의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된 수치입니다. 발베즈는 또한 정부가 2021년 11월까지 5,800만에서 7천만 사이의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2분기까지 총 인구 1억 2천만 명에 접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5월 10일 밤 나이아 국제공항 2터미널에 DHL 물류 수송기 편으로 화이자 백신 19만 3,050회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필리핀에 도착한 시노팜, 아스트라제네카, 스푸드니크 V 백신에 이어 네 번째 백신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의 저장이 필요한 단계로 수도권 세부 다바오시에 우선 배포될 예정입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필리핀에 추가로 6억 달러를 대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필리핀의 자연 재해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보건력을 강화하는 가입 프로그램 3건의 개발정책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대출로 인해 필리핀은 세계은행으로부터 총 30억 달러를 대출받았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변이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인도넷 피카, 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가 연장될 수 있다고 대통령이 올해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은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안전조치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이 스리랑카 승객에 대한 여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의 스리랑카 승객에 대한 제한은 지난 5월 7일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에 대한 여행 금지는 5월 14일까지 유효합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일 화요일에 세계 보건기구에서 유효으로 분류한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B.1.617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를 보건부 차관 그리는 인도 변종이 두건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인도에서 5명의 여행자가 코로나 확진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인도 변이에 감염된 한 명은 선원인 17세 남성으로 4월 10일 오만에서 도착했으며 메트로 마닐라 호텔에서 검역을 완료했고 4월 26일 회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역시 58세 남성 선원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4월 19일 필리핀에 도착했으며 클락에서 격리한 후 5월 6일 회복되었다고 보건부가 전했습니다. 한편 WHO는 그간 인도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가 아닌 관심 변이로 분류해왔지만 최근 인도에서 대중 한 명꼴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만큼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자 우려 변이로 조정했습니다. 필리핀 내무부는 수도권 플러스에 있는 총 18개 지방정부가 재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라구나주의 지방정부가 가장 빠른 대포 속도를
하고 걸렸습니다. 라고나는 현재 14.14%의 재정 지원금을 배포했으며 수도권은 81.92%, 블라카는 80.52%, 리자는 74.41%, 아비떼 72.99% 순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신속한 배포는 발로카노로 97.18%가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내무부는 20kg 인한 재해기금을 인당 2,000 페소, 가족당 4,000 페소에 대한 지원금을 5월 15일까지 완료하라고 지방정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폐쇄된 갈로카 리조트를 방문한 300만 입장기금, 한 번만 벌금과 부과금을 받지 않고 명품동산의 경위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갈로카 시장이 대회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갈로카 지방정부는 300명의 입장객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갈로칸 시장은 리조트 소유자에 대한 행사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당 11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4,734명이 발생해 총 113,547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59명이 발생해 18,620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97%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8,193명에 이어 7,137명이 회복되어 138,175명이 회복되었으며 회복률은 93.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방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56,752명이며 수도권 중환자실 이용률은 67%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률은 12.2%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7.82페소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8원 오른 1119.6원에 마감되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39원에 거래되었습니다. 5월 12일 메트로마닐라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35도입니다. 일출은 오전 5시 29분, 일몰은 오후 6시 15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버 선입니다. 그리고